네, 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올류 렉스턴입니다. 올류 렉스턴 중에 더블랙 차량이죠. 지금 저희가 마스킹이랑 커버링을 전부 다 해놓은 모습이에요. 하부를 보시면은 전체 다 빠짐없이 마스킹 및 커버링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까이 와보시면은 스텝이 지금 더블랙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 이렇게 자동으로 문이 열리면은 자동으로 그것이 뭐라고 하죠? 자동으로 얘가 나와요? 내려온다고 해야죠? 네, 내려와요. 네. 내려오고 문을 닫으면 제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자동 오토 스텝인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다 마스킹을 했어요. 마스킹을 다 빠짐없이 했고요. 지금 기존의 올류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이 순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시공을 해드렸는데요. 더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따로 마스킹을 해서 보호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하부 보시면은 빠짐없이 다 전체적으로 마스킹 및 커버링이 다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저희가 서비스로 녹 환원제를 적용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주분께서도 언더커팅하고 핸다방 이렇게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 안쪽에는 다 재진 매트를 다 적용을 시켜드렸고요. 한번 가까이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핸드 안쪽에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재진 매트를 붙여서 진동이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이 재진 매트가 잡아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휀다 커버죠. 휀다 커버에는 흡음제를 따로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흡음제를 다시 한번 적용함으로써 주행 중에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프레임 바디 차량 한번 보여주세요. 자, 프레임 바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용접 부위, 이런 용접 부위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용접 부위 그리고 이렇게 절단된 면, 이런 면들을 보면은 다 제일 먼저 녹붓이 가장 빨리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코팅 전에 녹환원제를 한번 다 적용을 해드린 뒤에 건조가 완전히 되면은 이제 세라믹 시공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이 녹환원제 적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청 페인트, 자, 녹환원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선박용, 그 다음에 다리 만드는 곳에서 쓰이는 그런 그 녹환원제예요. 저희가 이 환원제를 시공함으로써 녹붓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녹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라믹 언더코팅이 진행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용접 부위도 중요하지만 이런 절단된 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위들, 지금 이런 부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용접 부위 이외에도 이렇게 절단된 면들도 빠짐없이 저희가 녹환원제를 적용해 드릴 겁니다. 이 렉스턴이나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바디고 용접 부위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빠짐없이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 입고되면은 서비스로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녹환원제를 모두 적용을 해드렸고요. 지금 어제 시공한 차 카니발이라든지 이제 다른 차들을 보면은 지금 이런 부위들 연료통이 플라스틱이지만 지금 모합이나 올류 렉스턴 같은 차량들은 지금 스틸이에요. 스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마스킹을 하지 않았고요. 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라믹 언더코팅이 시공이 되고 건조가 완료되면은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류 렉스턴 더블랙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트너트류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홀 안쪽 내벽에는 이너왁스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은 하부 전체 빠짐없이 스틸 부위에 정확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로우암, 서브 프레임, 스프링, 진동이 심한 부위에 시공해도 떨어지지 않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홀 안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흘러내리는 것들은 이너왁스예요. 이너왁스는 홀 안쪽 내벽 사이에 360도 회전해서 완벽하게 시공해드렸고요. 엔진 미션을 제외한 나머지 스틸 부분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올류 렉스턴 더블랙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코팅을 하지 않았어요. 네, 별도로 코팅을 하지 않았고요. 플라스틱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틸 안쪽까지 엣지 부분도 완벽하게 저희가 시공을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올리레스턴 지금 이렇게 전동식 사이드 스텝 있는 차량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그냥 일반 사이드 스텝보다는 조금 더 시공하기가 까다로워요. 왜냐면 마스킹 쳐야 되는 부위도 또 많고요. 좀 작업하기가 좀 손이 더 많이 갑니다. 하지만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시공을 맡기신다면 문제 없이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자,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부품들, 방열판이라든지 머플러, 이제 탈거했던 부분들을 장착을 할 겁니다. 자, 벌써 어두워졌어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요. 저희가 이제 다 장착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렉스턴 더블랙, 저희가 탈거했던 부품들을 다시 재장착을 했고요. 지금 휀다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휀다 안쪽에 재진매트를 다 적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넷 벽벽으로도 품절음을 방지하는 방음폼 매트가 저렇게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탈거했던 휀다 머드커버에는 따로 흡음재를 적용해드렸어요. 자, 흡음재 적용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차대번호도 저희가 기존에 사전에 마스킹을 했고 이 부위들은 다시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올리렉스턴 더블랙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 1688-2526으로 전화해 주셔서 원하시는 지역에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상담 및 예약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